예, 5월은 뭐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 뭐 생사가 많은데, 아, 특히 오늘 녹화는 스승의 날에 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병호 선생님과 함께 기어 타임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참 김병호 선생님은 만인의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선생님을 뭐 직접 아는 분들이든 아니면 그냥 기타를 그냥 치면서 선생님을 랜선상으로만 아는 그냥 그런 그런 분들, 네. 연주자분들이든 선생님의 호칭은 그냥 선생님이죠. 선생님이고, 네. 예. 그래서 기타 치는 굉장히 많은 선생님도 모르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김병호 선생님을 위한 바로 그런 스승의 날에 네, 버즈비 TV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딱 선생님 뵙자마자 너무 자연스럽게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게 처음에 딱 나왔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예, 처음 만났던 그 그렇죠, 2009년도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09년도나 됐어? 2009년도입니다, 이제. 오래됐죠.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5월에 뭐 있었지? 일단 5월 1일이 노동절, 네, 그렇습니다. 5일이 어린이날, 네. 8일이 어버이날, 어버이날. 9일이 선거날, 네. 15일이 스승의 날, 뭐 이렇게 쫙 무슨 날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종합소득세 종합 신고도 소득세 신고 5월이고요. 나고요. 네. 저 이사 갔어요, 저 5월달에. 네, 그렇죠? 이사도 하시고 정말 아주 그냥 막 그득그득 차 있는 그런 5월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5월 15일인데요. 다들 은사님들께 전화 한통 돌리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스승의 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예. 그렇죠. 전 트라우마가 많아갖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뭐 이게 학생인지 샌드백인지 예. 선생님 세대는 약간 또 예, 좀 그런, 그런 네, 게 있었고 그랬었죠. 그 이따가 뭐요 우리가 이제 퍼즈 시리즈를 할 거예요. 네네. 퍼즈 시리즈 중간에 문화사롱에서 네. 충격의 트라우마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80년대 고등학교는 이랬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아니라 70년대 국민학교 때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는 너무 그 하드고아해서 하드고아에서. 아니, 저도 사실 맞았던 그냥 세대거든요. 엄청 네, 저도 때렸어요. 예. 맞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때리면 구속이죠. 아유, 그럼요. 예. 저희가 이제 저 고등학교 때가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때리는 문화는 너무, 그러니까 뭐, 당연한 문화였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처음으로 이제 반발하고 그걸 뭐 경찰에 신고를 공부를 하면서 사회 한다고. 문제가 되고, 처음으로 그런 사건이 나타났던 게딱저 고등학교 때 말했었거든요. 아니, 학생이 선생을 신고를 해? 막 그렇죠. 막 그런 이런 거죠. 문화 충격을 그때 받았었던, 뭐 하여튼 그때 당시였는데, 선생님 그 전에는 뭐, 그 전에는 뭐 그냥 거의 뭐 폭력 지옥이었겠죠. 그렇죠. 예. 선생님들끼리 싸운 적도 있고요. 그렇군요. 야, 뭐 체육 선생이랑 미술 선생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네, 이랬는데 아, 그게 그. 와전돼 가지고 당신이나 이긴다 그랬다며 막 이러고 무시무시하네요. 네. 이거야말로 뭔가, 네. 문화 충격의 연속인 문화 살롱을 예.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퍼즈 시리즈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퍼즈 페이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예전, 이따만한 네, 거죠. 얼굴만한, 정말 말 그대로 얼굴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긴 게 이제 눈, 코, 막 이렇게 눈, 입, 막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얼굴 같다 해서 이제 퍼즈 페이스, 뭐, 이런 이펙터가 있었는데, 그 이펙터가 사실 명기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고요. 근데 그 퍼즈 페이스가 작아지면서 아주, 뭐랄까,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의 페달보드에 하나 추가할 만한 정도의 그런 아이템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마블 히어로에 이렇게 등에 칼 꽂고 다니는 애가 누구지? 앤트맨 말고 걔가 아, 뭐, 앤트맨이구나. 이렇게 택시 생기네. 타고 다니는 애. 네, 와, 뭐죠? 누구지? 그게 있었는데 알것 같은데. 걔 같이 생겼네. 예. 아, 예, 하여튼 이런 예. 히어로가 있죠. 퍼즈 페이스는 사람 얼굴 같이 생겼는데 줄이니까 마블 히어로가 됐네요. 그렇군요. 궁금하시죠? 네, 예. 궁금합니다. 누군지. 볼까요? 퍼즈 페이스의 그 옛날 그큰 퍼즈 페이스는 한세 배만에 세 배만 할걸요? 네, 어떤 블로그에서 이렇게 살펴보니 한 요런 느낌. 네, 이렇게 네. 웃는 사람 눈사람 느낌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줄여놓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에 무슨 이렇게 마스크한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죠. 무슨 이거는 웃는 사람 여기 이게 사실 코여야 되는데, 예. 네, 약간 좀이 갖고 있는 그 얼굴의 그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눈도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진 느낌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퍼즈 페이스 보고 계시고요. 오늘 첫 시간은 4시간 연속으로 퍼즈 페이스를 할 건데 실리콘 퍼즈 페이스 미니 디스토션 FFM1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실리콘이라는 게 뭐냐? 이 실리콘은 트랜지스터.
네. 어떤 거를 재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운드의 성향이 조금 변하게 되는데요. 예, 구성 소자인데 실리콘이 좀 우리 뭐 만능스럽게 네네. 실리콘이 참 편안합니다. 고장도 덜 나고요. 그렇습니다. 열도 안 받고요. 네. 애가 좀 이렇게 항상 컨디션 유지를 잘한다고 이렇게 알려진 실리콘 재질이에 그렇습니다. TC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1970년 오리지널 퍼즈 페이스의 사양도 실리콘 예. 트랜지스터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여기서 엄청 크구나. 이렇게 변화를 한 거죠. 그두 개의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표정과 인상 자체가 아, 많이 입이 달라요. 없어지고 주댕이만 남았구나. 그렇죠. 둘이 그리고 맞네. 눈도 여기 되게 이렇게 허 하는 느낌으로 있었는데 이게 얘는 흔 이렇게 그죠? 바짝 옆으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애가 좀 인상이 좀 독종으로 바뀌었어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이 실리콘 말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게르마늄이 이제 대표적으로 게르마늄이 있고 또 있죠. IC가 있는데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톤은 굉장히 빈티지하게 뽑히는 반면 민감해서 민감해서 좀. 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되게 참 예쁘고 좋은데 손 많이 가는 그런 네, 느낌의 그런 거죠. 애완동물 예, 뭐, 있잖아요. 예. 뭐 조금만 뭐 온도 올라가면 뭐안안 먹고 먹고, 뭐, 죽을라 아프고 그러고 막. 그런 느낌의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C는 이제 직접 회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비슷하게 만든 네, 거죠. 직접 회로를 올린 그렇게 대표적으로 한그 정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편안한 재질인 실리콘 기본 퍼즈 페이스 FFM1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도 들어볼 게 없어요. 예. 버튼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늘은 또 세스러버를 선생님이 또 비난하시면서 기타를 바꿔가면서 들어볼게요. 마샬 클린턴입니다. 마샬 클린턴. 네. 어허, 좋다. 네, 가운데다 놓으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출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려면은 볼륨이 한 2시 정도는 가면 좋습니다. 자, 퍼즈가 제로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꽤 들어가죠? 제로인 상황에서도. 퍼즈 올라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퍼즈네요. 네. 네, 험버커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이, 나이 지금 나이 사람 참. 세스러버 이 양반. 참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네, 아이. 정말 우리 뭐 기어타임스 시청자 여러분들은 험버커 누가 만들었는지는 진짜 이제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외우셨을 것 같아요. 마샬? 네. 어우, 완전 펌프가 한가득 눌리네요, 진짜. 아니, 너무 꽉 눌리는 거 아닙니까? 엄청 많이 눌리네요, 우와, 펌프가. 팬더. 네. 먹으면서 고구마랑 계란 연속으로 먹는 네, 그런 고구마 느낌의 계란 참 크래커 막 계속 네, 먹네. 꽉 막힌 그 느낌. 아무래도 이게 옛날 그 퍼즐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험버커보다는 확실히 싱글에서 싱글해서 먹을. 훨씬 더 기분 좋은 소리가 납니다. 험버커에서 좀 많이 꽉 막히네요. 사운드가 너무 많이 예. 눌려요. 펌프를 거의 어택음 조차가 안 무한대로 들려요. 네, 걸어놓은 것 같은 느낌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네, 이 볼륨을 조금 많이 주시고 퍼즈량을 좀 줄이면서
눌리는 느낌을 좀 조절하셔야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싱글 소리가 더 여러분들이 좀, 네. 네, 생각하시는 그 퍼즈톤에서 가깝다는 거. 네. 네, 이렇게 사운드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4시간 동안 할게 들어볼 사운드가 이 정도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살롱을 준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뭐 댓글에다가 통기타에도 연결해보세요 이러면 네, 그건 안 되고 네. 애청자가 아니라 그거는 비토 세력이죠. 네. 네. 비토 세력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 줄평은 1802화 1800이 넘어갔어요. 우리 2000 곧 다가오겠네요, 올해. 큰일이네요, 또. 네, 아. 와일드 오디오의 바이킹 모델이었습니다. 바이킹 모델 스트라이프 무늬가 쫙쫙쫙 가 있었는데요. 네, 데이빗 길무러. 소리는 좋으나 네, 불편한 것이 좀 있어 보이네요. 네, 데이빗 길무러님. 한 줄평, 사타구니가 불편한 기타. 네, 사불기. 사불기. 네. 괜찮네요. 네, 사불기의 네, 데이빗 길무러 사불기. 사타구니가 참 불편해요. 근데 그게 참 중의적인 의미인 게 내 사타구니도 불편하고 기타 사타구니도 불편하고 네. 네. 서로의 쌍사타구니가 불편한 네, 그런 기타였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도 저 사람 사타구니 불편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불편했어. 네. 다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네,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퍼즈 FFM 1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가격이 얼마 안 하죠? 이 13만원입니다. 13만원 할인된 가격 13만원? 네, 할인된 가격이 13만 8천원입니다. 13만 8천원? 네. 이제 다음 시간에 게르마늄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루기 어려운 게르마늄. 근데 가격은 훨씬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 빈티지한 톤 자체에서 아무래도 더 이제 좀 더 이거보다 한 수 위라고 네.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은 배터리가 있어서 네. 배터리 들어갑니다. 그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손톱이 아주 통기타 치기 딱 적합하게. 네, 여기 9볼트 네, 딱 넣으시면 배터리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배터리가 좀 떨어져도 못 캐치하실 수 있어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퍼즈 입자가 굵어집니다. 쥐 하던 게 드르르 하면 배터리 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작지만 소리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게르마늄 소리가 더 뭐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대가 아무래도 또 좋아진 예. 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더 집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성비를 고려한 실리적 선택 실리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점수 몇 대면? 6.5, 7.5. 네, 6.5, 7.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계통이고 하니까 이거 무슨 8.9점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퍼즈 페이스가 좋아도 그렇습니다. 사용 빈도나 이런 게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약간 그 한 요 정도 점수대에서 네.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에 게르마늄은 이거보다 좀 톤에서 더 매력적인 부분을 보여준다면은 가격대가 살짝 올라가지만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게르마늄 소자의 퍼즈 페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